어떻게 만나셨대? 이 대주님하고? 뭐 직장 가까운 직장? 예, 직장이 가까웠어요. 그러면서. 난 궁금한 게, 이 네. 대주님도 처음 결혼하신 거예요? 초혼이에요? 네. 그래도 결혼하신 지는 좀 됐네? 지금 8년째? 네, 그래도 좀 됐네요. 그래서 왜 자녀는 이라는 말을 먼저 하시네? 왔다간 아이도 없었어요? 저희한테요? 네. 없었어요. 왔다간 아이도 네. 없고? 네. 희한하네. 아예 자손이 안 비쳤던 궁은 아닌데. 제가 좀 생리 이런 게 불규칙해요. 살찌다 보니까. 100% 그런 부분 때문은 아니고, 비췄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해가지고 여쭤본 거예요. 근데, 본인은 조금 약하게 들기는 하는데, 이 대주님한테는 자손의 궁이 세게 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자손이 없는지. 네, 없습니다. 내년. 그래도 항상 시도는 하시는 거죠? 이제 이 나이에 안 하죠. 뭐, 나이 뭐 얼마나 근데 됐다고 뭐 그래요? 그렇다고 뭐 딱히 뭐 다른 무슨 뭐약 먹거나 뭐 그런 건 아니, 없어요. 아니요. 그럼, 그런 건 그렇게 할 없어요. 필요는 예, 네, 없고.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은 아예 없으면 그냥 말겠는데, 없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도 와주면 고마운 거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그쵸? 생각하는데, 그러다가도 와주면 고마운 거고. 아니면은 뭐 둘이서 알콩달콩 살면 되는 네, 거고. 저희도 그거는 그렇게 크게 생각.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직장은 이동을 하시려고요? 그냥 오래 다니고는 싶어요. 근데 네. 뭔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이상하네. 할머니는 그냥 이 자리에서 좀 있었으면 싶은 마음이 더 큰데.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지금 다음 달 돼야 1년이에요. 10월 중순에 1년이에요. 할머니는 말씀을 하실 때 그냥 지금 이 직장에서 좀더 있었으면 싶어요. 그냥 굳이 움직이라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뭐, 특별하게 나쁜 게 보여지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박봉이라,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면은 그러겠는데, 아주 그 정도로 박봉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아주 박봉 같지는 또 않아.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움직여서 다른 데를 간다 그래도, 특별히 좀 낫게끔 보여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좀더 있었으면 싶은 마음이 더 커요. 그래서 만약에 변동을 한다 그래도 한 1년 더 있다가 움직여 볼래?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지금 움직이자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으세요. 만약에 내년에 좀 변동이 전혀 없거나 여기서 일하는 곳에서 그렇다 그러면은 그때는 생각을 좀 해보더라도 지금은 그냥 있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움직여서 다른 데를 간다 그래서 괜찮겠다 들어오는 것도 사실상 비춰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좀 버티고 있는 것이 어떠냐 지금 어른들은 그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지금 집은 얼마나 되셨어요? 여기? 집이요? 저희 지금 살고 있는 집이요? 남편이 저기 2000년도부터 들어가 산 집인데, 2000년도부터. 그럼 지금 20년 넘은 거예요? 그렇죠. 22년째. 여기서는 계속 계실 거예요? 오히려 할머니는 지금 보여주는 게 집을 먼저 보여주시는데? 집이요? 네. 변동 생각이 없으시냐고요? 형편이 돼야 어딜 가죠? 못 살겠다, 진짜. 집은 저희 엄마네 이사해야 돼요. 다음 달에 엄마네가. 엄마네가 성남에 사는데 엄마네가 이사해야 돼요. 다음 달에. 여기는 보고 있으면 직장은 그냥 있으라 그러고, 집이 변동이다, 오히려 다 그러시니까. 혹시 뭐 가능성이 아주 적지만 제가 청약 붙고 있는 것이 혹시 당첨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제가 청약 거기에 올해는 안 돼요. 올해는 안 올해는 되겠지. 없고,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더 봐야 되는데, 운세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사실은 없어요. 비춰지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봤었을 때는 사실 그집 들어가서 마냥 좋고 뭐 이런 게 사실상 비춰지는 게 없어요.
뭐 딱히 좋은 건 네. 없어요. 그냥 남편이 그냥 예전부터 살았으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네. 눌러서 그냥 앉았었던 집인데 그래도 네. 그래도 편한 집이 있고 네. 그래도 뜨고 가자라고 하는 이런 집도 있고 하는데 사실 그 집이 그냥 오래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해서 그냥 뭐 이제 뭐 재개발이 돼서 뭐 이렇게 좀 가치가 좀 오른다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뭐 집값이 좀 뛰었다든지 뭐 이런 것도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딱히 지금 특별히 크게 들어오진 않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주공 아파트예요. 주공 아파트.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고 있어서 이게 좀 많이 올라서 그러면은 그거를 보고서 앉은 집도 아닌 것 같다고 아니, 그런 거 그 얘기를 지금 한 거잖아요. 좀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어? 그래서 여기서 굳이 뭐 집값을 보고서 눌러 앉은 집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집이 말 그대로 뭐 뭐 위치라든지 뭐 상권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좋아서 지금 앉은 집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그리고 또 이 집도 뭐 잘 보고서 들어간 집도 아니고 그냥 어떻게 보고 있으면 이 대주님도 그냥 이 집이 그냥 그때는 이 집밖에 없어서 맞아요. 꼭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뭘 이렇게 뭐 최소한의 뭐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 집이 괜찮을지라는지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 오히려 집을 변동을 해도 변동인 거지 여기 지금 직장을 움직이자 뭘 이렇게 하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 집을 살면서 특별히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게 일단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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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집이니까 들어가는 거고 집이니까 쉬는 거고 집이니까 자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다라고. 근데 집터도 무시는 못 하거든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이사를 가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이사 가야 되는데 방향 좀 봐주세요. 전보러 오는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집터 자체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보고 가는 건데 오히려 집을 이사를 해도 하자라고 어른들이 그러시지 뭐 직장을 움직이자 다른 거를 뭘 해보자 바꿔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게 없다. 지금 봤었을 때 이 대주님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그냥 지금 직장은 그냥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그래요. 그리고 사실상 뭐 내 운이다 뭐다 이런 거를 놓고 보고 얘기를 해드려도 딱히 정말 어떤 게 많이 나빠서 이건 좀 조심하자 피하자 이런 것도 사실상 없어요. 그냥 어떻게 보고 있으면 두 분 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예요. 그냥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눈 뜨면 출근하고 그냥 퇴근하면 집에 오고 그냥 둘이서 그냥 어쩔 때 보고 있으면은 둘이서 그냥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뭐 TV나 보는지 그냥 가만히 이러고만 있는 것밖에 안 보여요. 두 분을 보고 있으면 사실 뭐 특별하게 막 이렇게 지금 비춰지는 거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둘 다 막 좋아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좋고 이렇게도 지금 보여지는 것이 없어. 어떻게 보고 있으면 둘 다 집콕이야 그냥. 집에 들어오면 그냥 둘이서 그냥 밥이나 먹고 TV나 보고 이게 다란 말이야. 맞아요. 어떻게 보고 있으면 무슨 70대 노인네들 부부 같아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아니 이렇게 젊은데 둘 다 진짜 결혼 생활이나 이렇게 집을 놓고 보면은 이게 다야 그냥.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걱정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유 우리도 좀 잘 살고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것도 걱정도 거기서 또 딱 끝이야. 그냥 그만큼 딱 그냥 그 정도로 잘 살고 싶죠. 가진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두 분 다 보고 있으면 그냥 잘 살고는 싶어요. 안 살자. 제가 오늘 진짜 입에 바르도록 한 소리가 안 잘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잘 살고 싶어. 근데 둘 다 똑같이 야 나도 잘 살고 싶다 끝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 있으면 둘 다 그렇게 큰 욕심들도 없어. 남들처럼 막 진짜 이게 있었으면 좋겠다 저게 있으면 좋겠다 이것도 아니고 그냥 아유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그냥 집이라도 한칸 그냥 괜찮은 거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고 직장이라도 아유 여기서 조금만 좀 더 줬으면 좋겠다 이게 다라고 두 분 다 보고 맞아요. 있으면은 왜 항상 벌어서 보고 있으면은 우린 뭐 딱히 쓰는 것도 없는데 나갈 건 또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이런 일상들이 다라고 맞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움직일 거면은 집의 변동이 우선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없어서 못 가요. 진짜 요즘에 이사 가기 쉽지 않아요. 집값 놓고 보면은 맞아요. 진짜 헉헉 소리 나고 엉엉 소리 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도 전세로 이사를 가든 뭐가 됐든지 간에 이 집보다는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고 어른들이 일러주시는 거고 직장을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먼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말씀을 드릴 때 직장은 그래도 한 1년 정도는 더 있다가 움직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움직여봐야 별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마땅히 여기서 그만둔다 그래도 갈 곳도 찾아보려면은 또
어떻게 보고 있으면 오히려 또 공백이라고.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어른들은 내가 수가 안 좋을 때는 그냥 그래 그냥 지금 뭐 앞 지금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네. 1년 더 이렇게 있는다고 네. 뭐 크게 달라지겠어. 네. 그냥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네.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둘러봤었을 때 크게 뭐가 문제다 이게 아니라 제가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상하게 지금 이 집을 놓고 봤었을 때 좀 많이 어지럽고 잠이 자꾸 쏟아지고 하는 게 양쪽을 놓고 봤었을 때 혹시라도 상문이다 할까 조금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는 좀 있어요. 네. 이 집을 봤었을 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년에 니네 집에 상문이야 누구 죽을 거야 이게 아니라 네. 좀 가깝게 비춰지는 거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집안에 이제 노인마마분들이 계시거나 네. 이제 어른들이 좀 연세가 좀 계시거나 하면은 네. 건강을 좀 많이 챙겨야 되겠다. 네. 자칫하다가는 이 집에 상치로겠구나 네. 이런 부분들만 조심을 하자라고 밖에 어른들이 해드릴 말씀이 사실은 크게 없어요. 네. 그리고 두 분을 놓고 봤었을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기가 없으면은 뭐 둘이서 그냥 살면 되는 거고 이러다가도 네. 찾아와주면은 그냥 네. 고마운 거고 맞습니다.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네. 어른들이 하고 싶은 얘기는 둘이서 멀뚱히 퇴근하고 TV만 보지 말고 그냥 같이 손잡고 산책이라도 네. 해서 바깥으로 좀 움직여서 나가라 지금 이 얘기는 좀 하세요. 왜냐하면 네. 너무 활동이 없대. 둘 다. 네. 둘 다 어떻게 보고 있으면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조잘조잘 제자제자 말하는 사람들도 아니시고. 맞아요. 둘 다. 네. 그러니까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우리 할머니가 오죽하면 이렇게 보면서 야, 니들은 정말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랬다고. 그냥 멍 때려. 그러니까 그냥. 멍 때리고 있듯이. 그냥 그게 다예요. 그냥. TV를 봐도 너는 TV를 보는구나. 너는 핸드폰을 보는구나. 둘 다 관심도 없어. 어쩔 때는. 네. 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있는 게 다고. 그러니까 좀 그렇게 둘이서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래요. 왜냐면 나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네. 살이 쪄서 그래요 얘기를 하는데 네. 살 찐 거 반 부은 거 반. 몸이 땡땡 부었대요 본인이. 엄청 제가? 부었대요. 몸이 땡땡 부었대요. 그래서 좀 붓기도 좀 네. 빼고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런 얘기도 하셔서 뭐 무리하게 운동을 해라 이렇게 네.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면은 나이는 젊은데 관절이 별로 안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무릎, 발목으로 네. 네.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으니까 가볍게 산책이라도 네. 해가지고 둘이서 그냥 밥맛이 나간다 생각하고 좀 그렇게 돌아라 지금 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좀 하는 게 좋겠다. 네. 지금 이 표현 하시는 거지 다른 거 갖다가 얘기를 하시는 건 없어요. 네. 아시겠죠? 네. 직장은 그냥 조금 더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궁금한 거 있으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남편이 지금 네. 남편도 원래는 회사 다니는데 지금 버스 마을버스 운전하거든요. 이제 한 지 3개월 얼마 안 됐네요. 네, 그래서 이게 버스라는 게 손님을 태워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내 혼자 운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걱정이 좀 돼요. 이제 아직 초짜니까. 그쵸. 네, 어떻게 하다가 이 직업을 또 그렇게 바꾸셨대. 참 희한하네. 이분도 근데 이 대주님도 엉덩이 네. 한번 붙이면은 잘 안 떼요. 네, 안 일어나. 네. 누가 자기를 나가라 하기 전에는 진짜 안 떼요. 안 나가. 그래서 네. 움직임 그 직장을 바꾸신 거는 조금 네. 의외기는 하네요. 네. 이 대주님이. 정말 느닷없어요. 맞아요. 완전 뭐 네, 아무 관련도 없는. 네. 그래서 좀 그거는 좀 의아스럽기는 해요. 네. 근데 이 대주님도 진짜 엉덩이 붙이면은 떼지를 않아요. 네, 어디 이거는 게으르다고 말을 하기도 그렇고 맞아요, 그냥 맞아요. 귀찮은 건지 맞아요, 맞아요. 좀 귀찮아서 정말, 그냥 네. 네, 맞아요. 그냥 앉혀 놓으면은 그냥 그대로 네네. 그 자리고 네네 맞습니다. 뭐 저기 가서 한번 앉아 있으면 집에서도 네. 마찬가지예요, 네. 그냥. 저기 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그대로 그 자리야. 엉덩이 떼기 싫어. 어우, 세상에 귀찮다. 이 대주님만큼 귀찮은 사람도 처음 봐요. 진짜. 그냥 이분은 딱 그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치울 것도 없으니까 괜찮아. 정말. 어떻게 보고 있으면 진짜 이건 세상이 편한 건지, 마인드가 정말. 너무 편안한 건지 고민이 없는 건지 걱정이 없어 보이고 두 분을 놓고 보면은 그래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잘 살고 싶죠. 근데 없으니까 그래요. 하지만 둘 다 고민을 하면은 거기서 좀 나아가야 네, 되잖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뭐 딱히 끝이야. 네, 그냥 안 쓰면은 그만큼 돈이 있겠지. 근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어딘가 나갔겠지. 이게 끝이에요 둘은. 그러니까 할머니가 봤었을 때는 아유 그렇게 사는 것도 맞춰서 사는 거 둘 보니까 야 니네 둘은 잘 만났다 그랬다고. 그러면은 본인도 딱히 거기에다가 토다는 것도 없어요. 본인도 맞잖아. 없어요. 남들처럼 막 뭐라고 해 뭐 돈이 이게 없어 저게 없어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돈이 없네. 그러면은 뭐 조금 있으면 뭐 월급 들어오니까 그때 해.
이게 끝이라고 둘이서. 안 그래요? 네, 그러면 월급 들어와도 이거 나가면 없어. 그러면 금 좀 미뤄. 이런다고 둘을 보고 있으면. 어떻게 보고 있으면 그것도 주기 맞아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냥 괜찮다 어른들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움직여서 다른 데로 간다 그래도 사실상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냥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오래 다니고 싶어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른들도. 좀 사장님하고 좀 뭔가 이게 의견 차이 이런 게 좀 안 맞아가지고 생각 마인드 차이라고 해야 되나? 아, 그런 게 좀 안 맞아서. 어쩔 수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뭐, 내가 사장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냥 그래서 그냥 뭐 하루 때우면 하루 때우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고 있어요. 내년까지는 네. 어른들이 그냥 일단 있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사실은 내년도 뭐야 진짜 말 그대로 한 더 있었으면 싶은데 진짜 최소 못해도 한 3년은 좀 더 있었으면 싶은 마음이 있기는 해요 사실상. 제가 근데, 그렇게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본인 엉덩이가 네. 붙어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1년은 그냥 있으라고는 어른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이게 변화가 없거나 이제 그러면은 네. 그때 움직여도 움직이지 지금 네. 움직이면은 그냥 쉬어서 가는 시기가 된다 그러면은 더 힘드니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어른들 얘기를 네. 하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여기서 나와서 변동이 있으니까 이때쯤이면 움직여볼까 해도 없어요. 그럴 때는 그냥 내가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하고서 네. 두는 게 가장 좋아요. 아시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